아이, 진짜 나쁜 사람들 많네요. 이 메르스 때문에 마스크를 착용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이걸 또 악용한 신종 범죄가 등장했습니다. 네, 마스크를 쓴 채 식당 종업원인 양, 이 고객의 옷을 받아서 지갑을 훔쳐갔다고 합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19일 저녁 회식차 서울 중구 을지로의 한 유명 고깃집을 찾은 중구청 공무원 58살 박모 씨는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기분 좋게 회식을 마쳤는데 우돗 안주머니에 있던 지갑이 사라진 겁니다. 혹시 흘린 것은 아닐까 테이블과 주차장은 물론 지나온 길거리를 샅샅이 훑었지만 지갑은 없었습니다. 식당까지 되돌아와 CCTV를 확인해서 찾아낸 범인은 마스크를 쓴 가짜 종업원. 고기 냄새가 밸지 모른다며 옷을 걸어주겠다던 가짜 종업원이 지갑을 빼가는 장면을 확인한 겁니다. 말쑥한 정장 차림의 남성은 마스크를 착용한 채 박 씨에게 접근했습니다. 박 씨는 손님이 메르스를 걱정할까봐 마스크를 착용한 줄 알았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식당 측도 황당하긴 마찬가지. 최근 손님 가운데 마스크를 쓴 사람이 많아져 절도범인지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는 겁니다. 경찰은 메르스 사태를 악용한 신종 범죄라고 보고 CCTV 속 남성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